오늘은 제가 일이 잘 풀렸어요. 너무나고 엄청 살기 싫고 죽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었는데 일은 잘 풀리더라고요. 근데 일이 잘 됐는데도 너무 죽고 싶은데 걱정 끼치기 싫어서 밥 안 먹고 하루 종일 굶다가 점심도 솔직히 안 먹었거든요. 회사 점심 안 먹었어. 뭐 먹은 게 없어요. 근데 배고프지도 않았어. 너무 슬퍼가지고 몸이 슬프니까는 뭐 먹고 싶지도 않더라고요. 배고픈 것도 안 느껴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굶다가 지금 라면 끓이고 있거든요. 요거 먹고 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데 그만 울고 싶고 마음도 그만 아프고 싶고 제가 예전에 뭐 사람들하고 왜 싸웠는지도 기억조차 잘 안 나요. 머리도 너무 아프고 막 울고 마음 아파하고 이러니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왜 싸웠지? 기억에 가물가물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몸이 아파서 그런 거니까 아침에도 회사를 오는 제가 영상이 없는 게 늦게 갔어요. 아파가지고 일어났는데 통증이 진짜 어마무시해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. 꼼짝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1시까지 이전에까지는 누워있다가 12시 지나서 늦으면 안 되니까 억지로 머리 감고 나갔는데 다행히 나간 만큼 일을 별로 안 했어도 일이 잘 풀려서 좀 행복한 날이었는데도 네, 제가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서 마음은 좀 아픈데 배는 고프고 모르겠어요. 머리는 띵하고 정신도 없고 그냥 너무 힘들어.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. 뭐라도 먹을 수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몸이 안 좋아서 이것도 먹을게요. 우울할수록 영상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. 뭘 할 생각도 없고 기운이 안 나고 내가 뭐 하려 했더라 자꾸 이래요. 컨텐츠도 지금 생각이 안 나. 아 저거 하려고 그랬지. 아이돌 메이크업 저것도 해야 되고 아, 기억이 안 나네. 일단 다음에 또 영상 즐겁게 찍을 날이 오길 바라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인데 슬픈 일만 가득하지 않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그리고 떨어져 있는 가운 옷이 노란색은 금전 돈이었는데 쓰러져 버렸네요. 네, 재물보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나중에 노란 점도 다시 붙여줘야지. 접착제로 이거 좀 약하게 붙였더니 떨어졌나 봐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안녕.